안녕하세요. 옷자리는 예쁘네 루비나 바다입니다. 벌써 봄이다. 그러게 말이다. 봄이네 벌써. 남들은 꽃놀이 가겠지? 그것도 남자친구랑 같이 가겠지. 남친 없으세요? 네 없는데요? 너는 있으세요? 없으시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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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하네. 우울해하지 말자. 우리 둘이 놀러 가면 되잖아? 그지? 그래 언제나처럼 우리 둘이 예쁘게 입고 놀러 가자. 좋다. 그러면 오늘은 예쁘게 청바지를 입고 가자. 청바지! 갑자기? 좋다. 네 맘대로? 내 맘대로. 오늘은 청바지! 우리 오늘 이렇게 입고 놀러 가는 건가? 좋다 좋다. 근데 오늘 비나 걸그룹 같아요. 너무 예뻐. 너는 미국의 대학생 같다. 공부 안 하는 대학생. 그럼 내가 먼저 설명을 해보겠어. 좋아. 요즘은 릴렉스. 릴렉스. 릴렉스 핏이 정말 유행이란 말이지. 그래서 청바지 위에도 다 릴렉스하게 크게 입어줬어. 요즘은 스키니진보다는 릴렉스한 핏이 더 유행이죠. 맞아.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어글리 슈즈도 신었어. 그리고 위아래 크게 입으면 벙벙해 보일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흰 티를 안에다 받쳐 입어가지고 벙벙함을 좀 줄여줬지. 그 다음에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데 과연 비장의 무기야. 이 쨍한 주황색 모자를 이렇게 딱 써주면 긴바다 패션 완성! 모자랑 가방이랑 색깔이 깔맞춤 되니까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. 맞아. 나도 요즘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너처럼 이렇게 바지를 릴렉스하게 입어봤어. 역시 뭘 좀 아는군. 확실히 스키니진보다는 릴렉스한 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릴렉스한 것 같아. 이렇게 입으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지 않니? 머리도 위로 묶어서 그런지 키도 커 보여. 그치? 하의는 릴렉스하게 입었지만 위에는 좀 핏하게 입어줘서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줘봤어. 그리고 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. 여기 빨간색 있잖아? 근데 가방에 달린 이 반다나도 빨간색이잖아. 그치. 이거 좀 상큼하고 귀여운 것 같아. 그치. 요즘에 또 깔맞춤을 이렇게 해주는 게 또 포인트 되고 좋더라고. 확실히 요즘 나처럼 무사하게 입는 게 유행인 것 같아. 근데 또 한 가지 대세가 더 있어. 뭐? 셋업. 셋업? 청으로 셋업? 응. 그럼 청청 패션이잖아. 촌스러울 것 같아. 아직 뭘 모르는구만. 촌스러울 것 같아. 아니야. 아니 나 촌스러울 것 같다니까? 아니야. 넌 아직 패셔니스타가 되기엔 멀었어. 일단 입어보자. 오 이루비나 부츠컷. 오 블랙진. 야 이거 구하느라 힘들었다. 맞아 요즘 블랙진 구하는 거 힘들잖아. 근데 너 이건 스키니진 아니냐? 스키니진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핏이야. 뭘 좀 보냈네. 미안. 청바지 같으면서도 청바지 같지가 않아. 너무 좋아 그것도. 요즘 따라 청바지인데 청바지 아닌 청바지 같은 너. 그리고 묘하게 뉴욕 느낌이 또 난단 말이지. 아니 너는 무슨 검은 것만 입으면 다 뉴욕이래. 역시 블랙은 뉴욕 아니겠어? 그래. 그지? 나 이렇게 부츠컷 바지를 입어봤는데 이게 살짝 좀 과하지 않아서 부담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또 봄이니까 연청. 그렇지. 그리고 위에는 상큼한 컬러 니트로 밝게 연출해 봤어. 근데 진짜 너 옷 색깔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. 그치. 봄이 오는 향기. A spring smell. 근데 너가 나한테 셋업 비싸지 않았냐? 아, 맞다. 야! 좋다. 조이야, 멋있게 잡았어. 오. 야, 너 뭔가 그 바나나 같다. 그. 바나나? 아, 써니에 나오는 그 날라리. 그 추나 언니. 느낌 알지, 느낌 알지. 너는 봄 같아. 그치? 응. 막상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? 나쁘지 않지? 생각했던 것보다 예뻐서 좀 놀랐어. 살짝 이게 위아래 컬러를 맞춰서 그렇지 살짝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 청청 패션을 입었을 때는 색깔을 맞춰주는 게 코디하기 편할 거예요. 릴렉스한 핏이 유행이라서 자켓 같은 것도 많이 크게 나온단 말이야. 맞아. 난 좀 짧잖아? 내가 하나 더 보여줄게. 등장!
야, 너 나갔다 들어왔는데 무슨 나보다 더 큰 옷을 입고 온 것 같냐? 커지니까 좀 더 아까보다 멋있는 느낌이 나지. 멋있어. 너도 그 나처럼 그 써니에 나오는 그 멋진 언니 느낌 나. 근데 이게 크게 입으니까 세련되면서도 복고풍의 느낌이 동시에 나는 것 같아. 우리 그 옛날 모델 느낌 있잖아. 아, 그 뭔지 알지? 우리 멋지게 입은 것 같아. 인정. 야, 남친이 없으면 어때?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데. 야, 그 얘기를 왜 또 끊으냐. 아, 슬퍼졌다. 야, 그래도 우리가 커플 못지않게 깔맞춤으로 입었다. 맞아. 커플 룩 같아. 야, 근데 날씨 좋은 거 같아. 날씨 좋은 거. 어우, 야, 이럴 때 놀러 나가야지. 언제 나가냐. 그치, 맞지. 갈까? 오케이. 여러분, 저희가 오늘 입은 옷 정보는 밑에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다음 화에는 저희가 특별한 장소에서 찾아뵙게 될 테니 뭘까? 좀만 기대해주세요. 저한테 스포 좀 해주세요. 응. 비밀이에요. 그러면은 다음 화를 더 기대해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<나 잡아봐라>. 잡히면 죽어!